자, 이번에 우리 무조건 공격으로 갑니다. 네. 도전하는 데 의의가 있으니까요. 당연하지. 아니, 뭐 충분하고도 남지. 나는 내게 넘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 두 개.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분은 나올 수 있어. 화이팅! 굿샷! 야, 이건. 좀 끝에서 많이 도는데. 아니, 괜찮아, 괜찮아. 지금 딱 좋아. 저 따라오시면 안 돼요? 난 오른쪽으로. 잠깐 헤어져요. 살짝만 헤어지자고. 요번 홀만 헤어지자고. 티샷만. 오케이. 끝을 한번 줘야지. 끝을 한번 줘서. 와, 굿샷. 딱 줘게. 아, 좋았어. 말한 대로 치기. 약간 오른쪽에. 넘어갈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안쪽으로 맞아서 찰지게 맞았기 때문에 공에 힘이 있어가지고. 와, 그러니까 공이 안쪽으로 맞아서. 오히려 잘 갔네요. 아, 딱 원박하고. 저런 공은 힘을 계속 받아서 가기 때문에. 이글 하면 어떡하지? 이글 하면은 버디, 이글은, 이글 버디 두 개? 버디 두 개지. 왔어, 왔어, 왔어. 둘다 찬스예요. 왔어, 찬스야. 왔어요. 왔어요. 나이스! 안 보여. 고! 어우, 나이스! 야, 멋진 스핀! 자, 이럴 줄 알았어요. 야, 진짜. 아주 똑같은 거리를 남겨두고 있네. 그냥 치시던 대로 치면 그냥 들어갈 것 같은데요? 와. 맞나. 오케이. 야, 파다, 파, 파. 너무 아까운데? 나이스 보디. 와, 나이스 언니 보디. 성공. 좋았어. 야,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아까비. 야. 굿샷! 와, 오르치는 거저 맞나요? FM 코스. 저게 정말 똑같이 절로 쳐야지. 이번엔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오른쪽? 아, 저거 맞고 괜찮아. 나오죠? 저게 아주, 저거 괜찮습니다. 진짜. 역시 확실하게 오른쪽으로 가야 할 때는. 근데 여기는 네. 센터가 약간 왼쪽으로 쳤다 싶으면 그냥 굴르기 때문에 지금 코스가 최고 좋은 코스고, 나도 가보면
다 내려와 있는 구멍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돼 있잖아.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아, 이거 벽치기 해야 되네. 요 이 정도만 떨어져도 일로 쭉 타고. 네네. 네. 거리가 꽤 있는데. 자, 먼저 붙일게요. 화이팅. 야. 아, 열렸다. 좀 더 왼쪽으로. 아, 조금 좀 짧았다. 아, 제가 또 부담이 되네요. 아, 조금 왼쪽. 살짝. 어떡하죠? 네? 아, 저건 집어넣으면 되지. 어떡하죠? 딱 집어넣으면. 네. 우리 내가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네. 다큐멘터리를 찍었었는데. 네. 다큐멘터리는 모든 거는 이제 우리 공치다 보면 막 저거 물을 건널까, 잘라갈까 할 때 가능성이 한 최하 50%는 돼야지 시도를 해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큐멘터리는 이런 새 찍고 막 이런 것들은 네. 가능성이 1%만 있으면 시도를 해. 아. 왜냐면 새가 언제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 아. 그 새를 막 찍다 보면. 네. 가능성이 1%만 나타나면 시도를 하는 게 이제 다큐멘터리 촬영인데. 네. 1%, 1%가 모여가지고 100%가 되면 이제 다큐멘터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는 막 진짜 막 기다림이 정말. 아.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정을 겪느냐, 저 새를 찍으려고 하면 네, 네. 저 새가 어느 위치에 떨어져가지고 뭐를 하는지를 찍으려면 인내심이 엄청 날 것 같아. 인내심이 엄청 가능성이 1%를 도전하고 살아. 아, 정말요? 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50, 50 아니에요? 아, 50, 50은 되지. 50, 50은 돼. 당연하지. 그건. 넣거나, 못 넣거나 아니에요. 단 반반이야, 반반. 추우니까 콧물이 나온다. 좋다. 거리감. 나이스 트라이. 오른쪽, 우리에겐 버디 아니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을 쳐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것도 설마. 약했어. 나이스. 편하게 치십시오. 나이스. 야. 이거 버디 대우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2홀. 2홀밖에 안 남았다고? 네. 그러면 저희 2홀 다. 그럼. 크로스. 크로스. 그럼. 우리가 이걸로 안 재고 거리 맞추기 한번 할까? 느낌으로? 그냥 이걸로 안 하고 저기 캐드분도 같이 하실래요? 언니 너무 유리해. 아니 아니지. 내가 제일 불리해. 저 여기 처음인데.
저기 살짝 써 있네. 자, 요 그냥 이거 딱 보고 그냥 이거 거리 길이 안 재고 딱 느낌만. 내리막 포함해서요. 내리막 포함해서 딱. 됐어요. 자, 언니는 얼마 하실래요? 135? 135? 콧다리 짚을 뻔했네. 어떡하지? 135? 저는 아니, 어우, 이거 난 138. 저는 143. 143? 네. 근데 사실 프로분들은 공치다 보면 이 거리의 느낌을 가물이 잡을 때가 있잖아. 네. 143? 네. 나 138. 여기 캐디분은 135. 네. 재겠습니다. 나도 재야지. 아니 이렇게 가깝다고? 정말? 야, 이게 골프장에서는 캐디분이 맞는 거예요. 그죠? 정답. 정답이야. 와, 정답. 진짜. 여기서 100, 여기서 100. 딱 치면 정확하게 135야. 아, 그래요? 얼마나? 저는 이걸로 쟀을 때 내리막에서 128. 128? 네. 이거는 135예요? 133 나오는데 이거 아, 진짜요? 이거 뭔데? 자, 그러면 다른... 어느 기계가 맞는지 자, 내기 들어갑시다.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리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나도 우리 정재훈 프로 공으로 한번 쳐볼까요? 아. 정재훈 프로 공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에 운이 있으니까. 오케이. 좋다. 아니야, 열렸어. 그래도 괜찮아요. 나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아, 그 좋아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진짜 지금 끝난 게임이 아니니까. 네. 맞아. 맞아. 살면서 참 끝나지 않은 게임이 되게 많아. 네. 안 끝났어. 끝까지 모르는 거죠. 꽤 있어요. 네. 오케이. 기어이 이 스트로크를 쓰는구만.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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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와, 진짜 들어갈 뻔 했는데. 야. 아, 너무 아깝다. 야. 약간 약했어. 네. 그니까 흘렀어. 좀 더 많았네요. 좀 적게 봤어. 아, 야. 좋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직 안 끝났지?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네. 이글 있잖아요. 당연하지. 이게 뭐. 이글 있잖아. 그러니까 한 글만 적어진다는 뿐이지. 네, 맞아요. 50에서 30, 20, 네. 10으로 줄어들 뿐이지 가능성은 다 있다. 가능성은 다 있다니. 자, 지를 만큼 지릅니다. 오케이.
아니, 지르는 거에 따라서. 지르는 거에 따라서. 지른다고 50m 더 나가진 않을 텐데. 아니, 아니, 그, 괴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야, 딱 그 자리야. 오케이, 오케이, 됐어. 야. 일단 질러봤어요. 그럼. 근데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이네. 아니, 아니, 멀지 않아, 멀지 않아. 다 갔어, 다 갔어. 나는 오른쪽으로 강하게. 네, 질러주세요. 아, 설 맞았다. 설 맞았어. 똑같이 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긴 라인이 안 좋아서 딱 가볍게 쳐야 되겠네. 굿샷. 딱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아. 전혀 뻗지 않는데 문제 없어요. 아, 근데 오르막이 너무 심해서 올릴 수는 없고 근처까지 보내면 잘하는 걸 것 같아요. 아마 탄도가 내리막이라 많이 나오지 않지만 굿샷! 자, 도로! 도로! 와, 잘했어야 됐는데. 괜찮아. 아직 이제 가능성이 좀 남았어. 탄도 높이 뛰어서. 과연? 어, 좋다. 굿샷. 어, 좋다. 굿샷. 어, 나이스! 어? 어? 딱 붙었을 것 같아요. 어? 딱 붙었을 것 같아요. 어. 아, 왜 이렇게 컸지? 그 러프라. 이런. 끝까지 같이 가고 싶은 줄 알았어. 끝까지 같은 위치에서. 오늘은 뭐, 같이 가는 걸로. 와, 하, 멋진 벗이다, 진짜. 진짜 멋진 벗이야. 나이스파. 아, 수고했어,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자, 오늘 함께했는데 어땠어요? 오늘 사실 초반에 좀 둘이 라운딩을 하고 네. 또 국진님도 처음 뵙는 거라 좀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좀 어색하진 않을까 되게 걱정이 좀 많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편하게 잘 리드도 해주시고 너무 반겨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반겨야죠. 반겨야죠. 오늘 저는 어땠어요? 같이 쳐보니까 어느 정도 치시는지는 제가 잘 몰랐었는데요. 네. 오늘 같이 플레이 해보니까 아, 정말 왜 고수라고 하는지 정말 알 수 있는 기회였고요. 정말 샷에 감동 많이 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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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내 생각했던 대로 역시 정재현 프로 내가 TV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역시 정재현 프로 스타일대로 경기를 했고 혹시 낯가림이 있을까봐 좀 편안하게 라운딩 부담 없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저도 그냥 정재현 프로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라운딩 하면서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경기 어떠셨는지 라운딩 평가나 진짜 처음에는 진짜 너무 긴장되고 좀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점심도 막 다 못 먹을 정도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긴장감은 이제 플레이하면서 많이 풀렸던 것 같고 또 워낙 김지님께서 좀 편하게 잘 리드해 주셔서 그냥 즐겁게 쳤던 것 같아요. 오늘 마음에 남는 게 있으시다면요? 처음 딱 뵀을 때는 얼굴이 너무 작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연예인은 연예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를 알고 계신다는 거에 또 한 번 놀랬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할 때는 생각보다 진짜 너무 잘 치셔서 그렇게 세 번 놀란 것 같아요. 저는 스코어는 언더파를 치기는 했지만 과정으로 봤을 때는 조금 샷을 더 좋은 샷을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워요. 구독자들한테 골프와 진심을 구독자들한테 인사 요즘에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골프인 중 한 명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골프가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 김국진 TV 거침없는 골프를 보고 더 골프의 매력에 빠지셨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 김국진 TV 거침없는 골프 채널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침없는 골프 화이팅!